최근에 축구화 맞추러 가셨다가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 왜냐면 축구화가 좀 딱딱하잖아요. 무사라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쨌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관절에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그 깔창을 맞추러 간 거예요. 기능성 깔창.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네. 걸을 때, 뛸 때 이렇게 이제 뭐 지지, 그러니까 발바닥 닿는 면적.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어. 제가 평발인가요? 놀라진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정도면 보통 봉수부대? 거기서도 간첩으로 해서 이렇게 북한에 가는 사람 그런 정도의 밸런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선영 씨가 축구를 잘하는 게 이래서 잘하시는구나. 운동을 워낙 하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간첩으로 해도 된다. 완전 매력이시다. 아니 근데 아나운서분들 사실 하일 신고 막 12시간씩 생방하고 그러시잖아요. 생방을? 네? 왜 12시간 뭐 있지? 아 개표 방송? 수개표 방송. 제가 그것도 제가 입사해서 계속 했는데 그것도 삼사가 또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그렇죠. 빨리 들어가자. 빨리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그렇죠. 선거 방송 시청률이 나중에 또 맞아요. 나오니까. 네, 그래서 막 새벽 6시에 시작해서 밤 12시 지나서까지 계속 개표 방송을 하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서 있고 중간에 잠깐 팔뉴스 전달하고 다시 또 개표 방송으로 넘어가고 아 그거 휴식을 그럼 어떻게 나중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와 그때는 그냥 그 운동하시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냥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냥 좀 낮은 플랫을 신고 했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발까지 안 보이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뭐 내 몸이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라기보단 생방이니까 실수 없이 잘해야 되니까 계속 들어오는 소식이 다 새로운 소식을 내가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럼 체력 관리 어떻게 해요? 맞아. 뭐 정말 헬스하고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정말 운동을 해야지 방송이 되고. 아니 근데 진짜 대식가예요? 대식가시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대식가라고 하면 네가 무슨이라고 생각하실 정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안 먹게 생겼나 봐요. 근데 저는 먹어야지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 네, 많이 먹어야 또 많이 움직여서 그냥 그걸 라면 몇 개 먹어요? 라면은 제가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실망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햄버거 몇 개 먹어요? 햄버거요? 햄버거는 두 개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치킨 치킨은 하면. 요즘은 닭이 작아져서 한 마리 드세요? 네 먹을 수 있어요. 한 마리 왜? 한 마리 드세요? 한 마리 모자르죠. 저 모자르기까지는 아니에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드세요. 체력 소모가 많으니까. 근데 라면은 왜 안 먹는 거예요? 라면이 이것도 제가 일하면서 바뀐 건데 라면을 먹으면 제가 되게 잘 부어서 그 다음 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이 아니면 저는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먹을 텐데 전 일 있으면 그 전날은 아예 또 술도 안 먹고 라면은 국물만 안 먹으면 되지 않아요? 먹으면 상관없는데 라면 드세요? 너무 두 개. 저도 아침마다 라면 먹는데 여기가 대식가네. 언니 잘 드셔. 아니, 나는 많이 먹고 뛰자 주위에. 그럼요. 저도 라면 먹고 밥도 말아 먹고 우리랑 다른 거야. 우린 덜 먹고 덜 뛰자거든. 나도. 현명하다. 효율적이다. 아, 형이 그래서 잘 안 먹는 거였구나. 입 짧아. 입 짧아, 맞아.